예, 지금 우리가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위드 OTP 이 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을 코드들 수정을 해서 그리고 ABC 신도시 코딩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영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수시로 정리를 해야겠죠. 지금 보시면 이 스쿨 모듈입니다. 스쿨 모듈에서 마스터리 해서 일정한 코드를 넣었어요.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용도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수정해서 넣고 있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목은 또 하나의 국가 교육 인프라 해서 또 하나의 국가 교육 인프라라고 할까요? 뭐 추가적인 뭐 교육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목표하는 바부터 말씀을 드리죠. 요 모듈, 스쿨 모듈로서 우리가 스쿨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코딩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고는 목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각국입니다. 각국의 초등부터 대학까지 수학 교육 또는 학습 인프라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수학 교육이 아니죠. 모든 과목이 있죠. 수학, 물리, 화학 뭐 등등등 각 과목의 교육 학습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그 셀프 페이스드 러닝을 주안점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우리 ABC 시스템, ABC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코드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코드가 올라갔잖아요. 이 코드만 보셔도 이 코드 내용만 봐도 아하, 팀 주피터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크게 다섯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재가 필요하고. 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강의 영상이 필요하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월 치를 수 있는 시험 문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시험의 실시와 채점 통계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등을 위한 일정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문항 요거 하나씩 보죠. 일단 교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을 예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의 경우에는 우리 오픈스탯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오픈스탯.stacks.org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교재가 초등 교재는 없지만 중등 교재부터 아주 좋은 교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이스쿨 있고 미들스쿨 파트라고 할 부분이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프리캘큘러스, 프리알지브라 해서 등등등등 수학 교재가 있고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교재도 있어요. 사이언스도 있고 다양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교재들은 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북이 책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요걸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한 2학년까지 수학 공부를 할수 있는 수학 학습이자 학습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재 부분입니다. 교재 부분이고 강의 영상도 마찬가지 필요하죠. 그래서 강의 영상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초등 1년차부터 중등 2년차까지는 제작을 했어요. 중등 2년차까지 제작을 했고 남아있는 게 이제 중등 3년차부터 해서 대학 2년차까지 2학년까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요걸 얘기를 마저 처리를 하게 되면 강의 영상도 완료가 될 겁니다. 교재는 이미 다 준비가 됐고 강의 영상이 남았고 그다음에 시험 문항 부분인데 시험 문항은 교재에서 뽑습니다. 시험 문항 교재 내에 다시 문항이 있어요. 네, 교재의 각 챕터입니다. 각 챕터에 있는 문항들을 뽑아서 요걸 이제 시험 그러니까 퀴즈 DB 퀴즈 데이터베이스 우선 수학이죠. 수학 매스 퀘스천이라고 할까요? 매스 퀘스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요. 요걸 올해 액토로 진행을 합니다. 액토로 진행을 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각국이죠. 각국의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수학학습이죠. 수학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러니까 매일 혹은 매주, 학습해야 할 분량, 학습 분량을, 텍스트 메시지로 전달하죠. 텍스트 메시지로 학습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학습자 개개인에게 전달합니다. 학습자 수가 예를 들어서 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1천만 명.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 전역에서 세계 전역의 학습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천만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천만 명 개개인에게 그 개개인이 매주 학습해야 될 분량을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는데 이 텍스트 메시지는 간단하게 어떤 책의 어떤 챕터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교재의 어떤 챕터가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인지 이걸 개개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개인에 대해서 시험 일정을 테스트 일정 개개인 마찬가지 1천만을 상징합시다. 1천만 명 개개인의 테스트 매주 혹은 또는 매일 테스트 일정을 고지합니다. 고지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시험을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시험은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마치는 시간이 있죠. 스타트 시간과 그리고 엔드 시간, 마치는 시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혹은 30분이면 30분 동안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학습자는 결과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학습자는 결과를 제출. 자, 시험지 제출이죠. 온라인 시험지 제출하고 그러면 채점을 하고 그리고 학습자가 이 챕터를 마스터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죠. 마스터 여부. 해당 챕터의 마스터 여부를 판단해서 판단합니까? 만약 마스터 했으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마스터의 경우 if mastered. if mastered then next chapter. next chapter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천만 명이 학습하더라도 천만 명 각각의 학습 진도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1천만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가 상이하게 됩니다. 상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했어요. 여기까지 있는 우리가 지금 구성한 내용입니다.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지금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남아 있는 부분이 뭘 해야 되느냐니까 이제 학습자 천만 명 학습자라 그러면은 1천만 학습자의 그래 학습 기록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학습 기록은 위 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픈에시라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오픈에시로 통해서 한 번 기록된 내용은 절대로 위조나 변조될 수 없도록. 그래서 내가 올해 나이가 뭐 50인데 40년 전 오늘 무슨 공부를 했고 그때 내가 무슨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그때 성적이 몇 점이었고 이러한 기록들이 절대로 이후로는 수정이나 변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오픈에시를 이용해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하고 오픈에시를 구성하는 것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UI를 구성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UI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UI가 빠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시스템 자체에 일단 피닉스는 같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라이브 뷰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라이브 뷰를 구성하는 것은 6월 아니죠 2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라이브 뷰를 통해서 유저 UI 웹 UI죠. 웹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돼요. 자, 이것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오픈에시를 이용한 학습 기록의 데이터베이스 개개인 천만 명이 학습한다 그러면 천만 명 각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챕터 어떤 과목에 어떤 챕터를 공부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그 과목, 그 챕터의 테스트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번 문제의 정답이 2번인데, 이 학습자는 4번으로 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록들이 영구 보존되도록 우선합니다. 이런 기록을 영구 보존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모든 개개인이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혹은 평생까지 학습을 진행한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의 어떤 교육 인프라, 국가 교육 인프라로 이름 붙였는데 요 테스트로서 이제 수학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왜 수학을 먼저 하느냐 하니까 코딩을 원래는 컴퓨터 과학을 먼저 해보려고 했었어요. 코딩 과목을 하려고 했는데 코딩보다는 아무래도 저변이 넓은 매스매틱, 수학을 하는 게 학습 저변이 더 넓으니까 더 많은 수요자, 시장의 수요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스매틱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존의 학교랑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만든 시스템하고 서로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이런 비교가 우리 앞으로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 교통물류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모든 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떤 교실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교재가 있고 그리고 뭐 시험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일괄 수업이죠. 일괄 수업하고 일괄 시험이고 일괄 채점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20명이 수업을 받는다 그러면 20명 각자가 다 수준은 다르지만은 선생님은 한 사람이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하죠. 어떤 학생은 따라가고 어떤 학생은 못 따라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성하는 이 스쿨 시스템 ABC 스쿨이라고 이렇게 ABC 스쿨은 좀 다른 부분이 교실도 없고 학교도 없고 교사도 없고 강의 영상이 있죠. 영상이 있고 교재는 오픈 소스예요. 교재는 오픈 소스. 오픈 소스 무료 교재죠. 그죠? 무료. 기존은 유료 교재. 유료 교재인데 비해 우리가 구성한 거는 무료 교재. 무료 교재. 이거. 그리고 시험도 물론 일괄 수업이 아니라 개별 수업이고 온라인 수업이죠. 개별 온라인 수업이고 그리고 개별 시험이고 개별 시험이고 개별 채점이고 그리고 학교의 경우에는 그 시험을 그 누가 어떤 시험을 몇 점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남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문항을 틀렸고 어떤 문항을 맞췄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죠. 학교 시험에서. 그죠? 하지만 그러니까 시험 문항 각각에 대한 문항 각각에 대한 학습자의 정답과 오답 기록은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 기록을 가져요. 이걸 왜 가지느냐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머신러닝 모듈을 돌립니다. 머신러닝 모듈을 돌려서 학습자가 오답을 왜 틀렸을까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정답이 예를 들어서 뭐 사지선다 중에서 정답이 2번인데 학습자가 오답으로서 3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오답은 1번도 오답이고 4번도 오답인데 학습자가 왜 3번을 쳤을까? 학습자가 무엇을 이해를 못했을까? 하는 것을 머신러닝 모듈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이게 ABC 스쿨이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수학 부분입니다. 수학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학 중에서도 초등은 이미 끝냈으니까 중등과 중등 이러면은 중학교 플러스 고교 6년치의 교재와 강의 영상과 그리고 시험 문항과 그리고 매일 혹은 매주 학습 분량을 학습 내용 무엇을 학습해야 될지를 학습 일정이죠. 학습 일정 플러스 시험 일정 그리고 시험의 실시와 결과의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시스템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빠진 부분이 거의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우리 ABC 스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직 빠진 부분은 몇 개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학습 1억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Web UI죠. Web UI 구성하는 것 남아 있고, 그리고 굳이 하나 좀 빠졌다고 표현할 만한 것은
뭐 굳이 빠졌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정도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스템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우리나라만 따지더라도 자동 번역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자동 번역인데 우리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대략 150만 명 정도예요. 150만 명에게 일단 일괄적으로 요 시스템을 무료로 한번 제공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를 아마 넣더라도 한 3, 4월경에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3, 4월경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 그냥 시장의 피드백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이걸 유료화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유료화 어떤 유료화할 때는 어떤 식으로 유료할까? 제 생각에는 그냥 월 1,0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월 1,000원의 수학 과목 그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우리 팀 주피터 교육법인의 인력들이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1,000원이라더라도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150만 명 중에서 다 이걸 우리가 만든 수학 과목의 공부를 하진 않을 거고 대략 한 10%가 한다고 하더라도 10%면은 15만 명 정도 되잖아요. 15만인데 15만에 대해서 월 1,000원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3, 4월경에 우리 팀 주피터 내부에서 교육법인 내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이걸 완성했을 때, 마무리 지었을 때 시스템상으로는 뭐 아마 넣더라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시스템은 다 완성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강의 영상을 준비를 하는 건데 강의 영상은 지금 절반 정도 만들었어요. 나머지 절반 정도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좀 관건입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 번역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한국에만 지금 AB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만 적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에 다 적용하려고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죠. ABC 신도시에 모두 다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 교재는 영어란 말이에요. 교재는 영어이고 그리고 강의는 한국어로 하고 있죠. 강의는 한국어. 한국인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세계 각국에 전송할 것인가, 세계 각국의 학습자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 교재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래서 다국어 버전으로 자동 번역 시스템을 따로 구성하는 건 어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 그러니까 이 무슨 파일이라 그러나요? 교재 파일을 출판사에서부터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중국 학습자라 그러면은 여기는 중국으로 보내거나 일본 학습자는 일본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중학생 정도면은 이제 영어로 책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신도시의 표준 언어는 영어니까. 그냥 영어 그대로 보내주고 학습자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를 자기가 번역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끔 그죠? 번역하는데 필요한 뭐 사전이라든가 전자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 문제에 뭐 이런 문항이 있다 그러면은 구글 트랜스레이터에 들어서 해당 문항을 번역을 하면 되죠. 그럼 바로 이렇게 한국어로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이렇게 바로 번역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디지털 파일로 어차피 교재 자체가 디지털이니까 전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3, 4월경에 팀 제프 이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것, 자동 번역을 할 것인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은 학습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해서 번역해서 쓰든지 그것도 팀 제프 내부에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ABC 신도시의 또 하나의 국가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먼저 해서 수학이 잘 되면 나머지 물리, 화학, 생물 등등 다른 과목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구성할 수가 있겠죠.